메인 이벤트입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르반테안 선수가 입장하는데요. 이 선수 전적은 1전입니다. 1전 1승인데 데뷔전을 20초 만에 KO로 가져간 초신성입니다. 그리고 MMA 전전만 1전이지 킥복싱 전적은 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선수의 경기를 좀 돌려봤었는데 펀치나 킥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스탠스가 이제 업라이트 스탠스라고 하죠. 완벽한 킥복싱 스탠스라 또 김상욱 선수가 레슬링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과연 맞춤 전략을 잘 짜왔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양 선수 장점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타격 전문가 르반티엔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AFC 웰터급 챔피언이죠. 한 달 전에 AFC 라이트급 챔피언에도 도전을 했지만 아쉽게 판정 패배를 했고 오늘 다시 웰터급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상우 선수가 외국인이랑 싸우는 게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저 자기 쫄지 않고 잘 싸우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실 냉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실력 차이는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일단 경력부터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선수 선수의 MMA 이해도는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김상우 선수 지금 한 달 만에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컨디션은 사실 좋긴 좋아요. 얼마 전에 촬영도 같이 했는데 굉장히 좋은 컨디션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상대의 전략을 분석을 못하는 것도 사실 흠이긴 한데 오늘 이 상대편 대한 선수가 갑자기 대선수로 나오기 때문에 김상우 선수가 준비 시간이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선수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불안한 내색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김민수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표현을 하자면 경력도 차이가 나지만 갑자기 투입된 대체 선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르방티엔 선수가 과연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자,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경기 준비를 마치고 케이지 위로 올라올 겁니다. 네, 바셀린 바르고 있고요. 마지막 체크하고 있는 김상욱 선수.
킥복싱 경력은 많지만 MMA는 경력이 조금 부족한 대타 르비엔 케안 선수와 AFC 웰터급 챔피언이고 또 그래플링이 강점인 김상욱 선수의 대결입니다. 185 centimeters tall, he weighed at 72.36 kilograms. His professional record, 2 victories, 1 defeat, 1 bout even from Tang Club Vietnam. Here is Lu Phan Tu. So, 말씀드린 대로 전적은 부족하지만 데뷔전을 20초 만에 KO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격투기 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Weighing in at 77.42 kilos. As an MMA pro, he brings in a record of 7 victories, 2 defeats, 2 big wins by knockout from Team Stangon Habas Korea.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Kim Song Won! 자, 대한민국 AFC 웰터급 챔피언 팀 스턴건 그리고 하바스 MMA의 김상욱 선수까지 소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게이지 중앙에서 서로 눈싸움을 하고 있고요. 과연 초신성 타격가가 업셋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AFC 웰터급 챔피언 김상욱 선수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지 지금부터 메인 이벤트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김상욱 선수는 무난하게 압박하다가 퇴근할 것 같죠. 조선수 선수의 패턴이 늘 그렇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티안 선수 같은 경우는 킥복서이고요. 센스가 굉장히 높죠. 네, 확실히 근데 김상욱 선수를 네,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계속 뭐라 했습니다. 똑같이. 이때까지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더블레 어우. 야.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김상욱. 자, 이렇게 되면 타격가인 티엔 선수가 뭔가 분위기를 반전을 해야 될 텐데 다리까지 지금 완전히 잡혀 버렸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케이지에 있는 상대를 들어 올려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다시 테이크다운 다시 케이지도 물고 있어요. 아, 지금 허리를 빼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상욱 선수가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상체도 눌러주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김상욱. 다리 풀어내고 풀마운트 가져가네요.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풀마운트. 저기 사실 저렇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자, 티엔 선수 꽉 잡으면서 양 선수 몸과 몸 사이를 밀착시켜서 파운딩을 저지하려고 있는 모습인데 좀 임시방편입니다. 사실 탈출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김상욱 선수한테 계속 컨트롤 당할 뿐이거든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파운딩. 아, 지금 약간 크로스픽스 느낌도 나죠. 예, 양팔이 지금 벌려져 있고요. 김상욱 선수의 왼발로 상대 오른손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안면이 방어가 안 됩니다. 양팔도 다 폈어요. 경기 이제 말려야 될 수도 있어요. 김상욱 선수가 데뷔전 때부터 크로스픽스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잔인한 자세입니다. 저거 안면 가드를 전혀 못해요. 어우. 네. 뭐 이변은 없었네요. 네.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근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
만에 대체 선수의 티가 나네요. 네. 아, 너무 압도적인데요. 좀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사실. 네, 그라운드로 한 다음에 뭐 파운딩을 방어하려고는 했지만 예, 속수무책이었고. 또 이제 안면 카드를 완전히 강제로 열어버리면서 양팔을 제압하고 좀 자유롭게 파운딩을 꽂아넣고 김상욱 선수가 2분 30초 만에 경기 가져갑니다. Everybody, once again, a big hand for our main event this evening. Come on! Well, the finish earlier than expected, but it was definitely a tough fight. So yes, for this presentation, I have the CEO of the Grand Ole Drum, Mr. Walt Power, and also the CEO of Cocky Buffalo Boxing, Mr. Kim Sang-bum. And now let's get into the official results. I have your official time. After 2 minutes and 21 seconds of round number one, your winner by way of TKO victory from Korea, Kim Sang-won! 자, 예상대로 김상욱 선수가 시작부터 압박을 하고 늘 보여주는 패턴이죠. 네, 케이지로 몬 다음에 테이크다운 이후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라운드 컨트롤로 풀마운트 사이드 컨트롤 왔다 갔다 해주면서 괴롭히다가 네, 1라운드 2분 30초 만에 경기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이번 베트남 경기 AFC 21 경기는 좀 사실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기이긴 해요. 그쵸.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매치업이 조금 아쉬웠네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자면 네. 베트남 주최 측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선수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사실은 베트남의 그 격투기 그 MMA 실력들이 아직 많이 모자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성호 선수가 영어로 소감을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uben. 아니 김상욱 선수가 영어로 자 지금 이틀 전에 갑자기 대체 선수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본인은 감사하다고 아네 한국말로 하네요. 죄송합니다. 직접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우리 김상수가 UFC를 보고 지금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만 선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동원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팀수상관 사람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석견이 하바쌤의 저희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께 너무 감사하고 팀수상관 식구들, 오정부, 오후반, 뭐 PT 하시는 분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언제 질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김상욱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ce again, a big round of applause for Kim Sang-won. One more. 여자친구 사랑해요. Thank you, thank you, my girlfriend. 자 어쨌든 이렇게 AFC 21 AFC 역사상 첫 해외 대회, 첫 베트남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해설진은